네,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으로입니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공업지역이자 동남권인 경상남도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탐방기 경상남도. 대한민국 제2의 도시권이라고 불리는 동남권입니다. 경상남도인데요. 경상남도는 경상북도와 마찬가지로 경주의 경, 상주의 상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거기에 남쪽, 그래서 경상남도가 되었죠. 조선업의 성지인 거제시입니다. 거제시도 자료가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757년에 거제로 바꿨다 라는 기록만 남아있는데 제 뇌피셜을 돌려보자면 클거 건널 제를 썼고 거제도가 한반도에서 제주도 다음으로 큰 섬인 것을 감안했을 때 큰 섬을 건넜던 누군가가 지은 이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료가 없어서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의 위성도시 중 하나인 김해입니다. 김해의 뜻은 회가 생산되는 바닷가의 고을이란 뜻입니다. 들으시면 뭔 소리지?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이곳에 옛날에 가야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다들 아시죠? 가야는 철을 잘 만들던 나였던 거. 이 역사적 이유에 따라 만들어진 지명 유래입니다. 밀양시입니다. 밀양에는 옛날에 미리미 동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게 신라에게 점령을 당하는데요. 미리미 동국이 밀성으로, 밀성의 밀주로, 밀주가 밀양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현재의 밀양을 쓰게 된 것이죠. 사천입니다. 원래는 이곳이 사물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유래가 되었는데요. 사물국이 신라에게 점령당하고 사물현으로, 사물현이 사수현으로, 사수현이 사주현으로, 사주현이 사천이 됩니다. 부산 울산권의 중심도시인 양산입니다. 옛날에 삼양주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다가 경덕왕이 양주로 1413년 때 태종이 인구가 적은 도시를 산이나 천으로 바꾸면서 양주가 양산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양산이 됩니다. 경남 서부의 중심지 진주시입니다. 진주시는 685년에 청주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797년에 강주로, 1402년에 진주목으로 개칭됩니다. 나아갈 진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어디서 나온지는 현재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경남의 중심지이자 공업도시인 창원입니다. 창원에 옛날에 의창과 회원이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의창의 창, 회원의 원, 그래서 창원이 되었습니다. 동양의 나폴리라고 불리는 통영시입니다. 통영은 삼도수군 통제형의 준말입니다. 삼도수군 통제형은 지금으로 따지자면 해군 본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곳에 그 해군 본부가 있었습니다. 그걸 줄여서 쓰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어진 것이죠. 통영으로요. 거창군입니다. 거창군은 옛날부터 거열군이라고 불렸습니다. 거열뿐만 아니라 거타라고도 불렸는데 큰 벌판이라는 뜻이에요. 지금도 큰 벌판이라는 의미입니다. 넓게 펼쳐진 들에서 창성하라는 의미로 붙여진 이름이죠. 그래서 거창. 공룡 관광지로 유명한 강남 고성입니다. 원래는 고자군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성을 자로 발음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자가 성으로 바뀌게 되었죠. 그래서 고자가 고성이 됩니다. 남해군입니다. 전에 동해시 할 때 동해와 인접해 있어서 동해라고 했잖아요. 여기도 똑같습니다. 남해안과 인접해 있어서 남해입니다. 최초로 목화를 재배하는 데 성공한 산청군입니다. 산청군은 산고수청이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는데요. 산고수청이란 말은 산이 높고 물이 맑은 고장이라는 뜻입니다. 산고의 산, 수청의 청, 그래서 산청군이 되었습니다. 거의 모든 지역이 다 그렇긴 한데 의령군도 자료가 부족하더라고요. 의령군입니다. 의령군은 삼국사기 지리지에 따르면 장함현이었던 지역이 의령현으로 바뀌고 그게 지금까지 이어진 것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영남권의 생태도시인 창녕군입니다. 신라시대 때 비자화군이라고 불렸습니다. 혹은 비사벌이라고 불렸죠. 그러다가 757년에 경덕왕, 경덕왕 엄청 많이 나오는데 경덕왕이 화안군을 개명하고 940년에 창녕군을 개명했죠. 화계장터로 유명한 하동군입니다. 하동군은 다사군이라고 불렸다가 신라 경덕왕 때 하동군으로 개칭되었습니다. 하만군입니다. 아나가야가 신라에게 합병당합니다. 그리고 경덕왕이 이름을 고치는데 그게 하만이 됩니다. 함양군입니다. 속한군이라고 불렸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경덕왕 때 철령군으로 바뀌고 고려 성종 때 하주군, 그리고 고려 현종 때 함양군으로 개칭됩니다. 해인사가 있는 합천군입니다. 합천이 좁은 천이라는 뜻입니다. 합천에는 황강이라는 강이 있는데요. 이게 낙동강과 이어집니다. 여기서 나온 지명입니다. 그래서 합천, 좁은 내라는 뜻입니다. 네, 이때까지 경상남도 지명 유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경상남도도 의외로 지명 유래에 대한 자료가 별로 없더라고요. 역사 연구가 별로 진행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이 안타깝고요. 이런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다음번에는 전라북도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빠염! 이상 상식의 백그라운드 센서 스튜디오였고요. 주제를 신청하시려면 댓글로, 센서 스튜디오에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